있습니다. 오늘 앉으시죠. 바로 땡겨 네. 앉으시죠. 앉으시죠. 아니, 거기 쪽으로요. 아니, 계셨습니다. 네. 댄서신가 보네요. 자, 이제 8명의 우리 입주자분들이 모두 다 예, 들어오셨고 네. 입주 규칙이 있습니다. 아니 저거 보셨습니까? 어? 시그널 하우스 입주 규칙? 저를 한번 읽어주세요. 저기 사우디 형님. 자기소개 전까진 직업을 공개할 수 없다. 직업을 공개하면 안 되는구나. 존댓말을 사용하며 영호님으로 부른다. 아, 예. 아, 육호님. 예. 서로에게 단짝이 되어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저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누구와도 무한. 아, 저걸 보세요. 정입니다. 정을 나눌 수 있다. 역시 정월동 출신이구나. 아, 예. 허락되지 않는 신체 접촉은 금한다. 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종 단짝이 되면 최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이 주어진다. 와, 이거 제가 다 나가지고. 기대되는데요, 진짜. 전 또 뭐 이런 일 다 한 거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모르겠어. 저기 속초에서 주유소 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를 많이 봤어요? 아, 이제 그게 그거? 죄송합니다. 저 수염에 후레시벨이 묻었어요. 나는 저기 7번. 굉장히 과자를 좋아하시네요. 네, 사모님이 과자를 군것질 좋아하시는구나. 저기 뭐 초면에 죄송한데 사모님은 나가서 백반 한 끼 드시고 엄청 먹네요 진짜로. 식사를 하고 오세요. 세상 죄송한데 옆에 있으니까 자꾸 뭐 같이 먹게 되네요. 배도 안 고픈데 여기 이제 초콜릿이 이제 피로 회복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도 막 땡기는. 네, 초콜릿 네. 피로 회복과 이제 여러 자양강장. 자양강장.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요 정도 무게는 살 찌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죄송한데 배운 적 없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중국에서 3분 지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 좀. 막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한 5g 정도 들어있거든요. 어때 분위기도 좋아요? 비도 이렇게 석석 내려주고. 자기 소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이런 님이 제일 궁금해요. 이런 님이 궁금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헤어드레서 같아요. 저는 저 사실 예전에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접골 치료를 좀 하다가 손 마사지. 네. 마사지를 좀 하다가 지금은 좀 조향사로. 어쩐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 이 집의 냄새가 참 좋네요라고 얘기를. 조향사요? 나무. 그 조경. 조경? 아니, 그거는 조경사고. 조향사는? 조향사는 이렇게 향수가 들어가고. 냄새 맞는 직업. 아주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전문 직업이시네요. 네, 보통 사람들은 좀 꿈도 못 꿀 직업이기는 하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향기 맡으시는 분이 축농증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왼쪽만 막혀서 괜찮아요. 축농증이 원래 양쪽으로 다 온 게 아니라 옆쪽으로만 지금 코 몰려 있어서 꾸맹맹이 소리 하시거든요. 아니, 그 왼쪽은 또 이제 여기 맡으려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뚫리고. 원래 우리 코도 다 그래요. 한쪽 한쪽씩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니 근데 그 인형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요 인형은 이제 제가 참 이게 사람들한테는 그런 물건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주물주물 하고 있거나 내 체취가 담긴 그런 물건들을 근데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비용 씨. 불미스러운 단어가. 불미스러운 단어가. 아, 청학동에서 이거를 붕유유신이라고 합니다. 벚과 함께 지켜야 할 도리는 뭐 믿음이 있는 우와. 그런 오륜의 하나의 뜻이고. 아, 난 뭐야. 너 밀당을 꽤 잘하시네. 난 X라는 줄 알았더니 붕유유신. 붕유유신. 순발력 있었어, 붕유유신. 아니 근데 저걸 왜 갖고 다니시는지. 이거는 사실 그 직장 상사분들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사회생활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필요하죠. 우와, 진짜 할 줄 아시는 거예요. 많이 집어넣으세요. 아, 저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 저런 거 너무 싫어요. 진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허벅지가 되게 실하시다. 접골사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상 채널의 BJ 정혁입니다. 아, BJ 반갑습니다. 이세상 채널? 네. 어쩐지. 역시. 반갑습니다. 이세상 채널? 네, 여러분들. 언제 들어봤는데. 언제 봐하시나요? 하고 싶어요. 아, 하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세상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저는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 알림 설정 뭐라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요.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신체적 접촉 안 되지 않아요? BJ가 무슨 뜻입니까? BJ. BJ가 이제 바이탈 토탈 시스템이라고. 네. 그... BJ가 이제 바이탈 토탈 시스템이라고. 네. 그... J에 관련돼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바이탈 이제 뭐 잭빔. 잭빔? 바이탈 잭빔. 잭빔 씨. 인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사실 저보다 흥이 강한 사람이 더 없었거든요. 얘 날 이길 수 있는 그런 친구. 단짝 시그널에 오면 또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왔거든요. 아, 사실 또 유튜버도 또 찍고 싶어가지고. 잘 어울려. 귀엽다 귀여워. 하여튼 2번 분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 네. 3번 분 그럼 가시죠. 전 3번 분. 3번 분은 네 저는. 아, 나 3호 궁금해. 3호. 궁금해요. 3호 분은 가물리에 아닙니까? 가물리에가 뭐죠? 가자 막 평가하시는 분? 어, 진짜. 어, 가물리에 괜찮은데요? 야, 이게 무슨... 어, 등치가 좋으십니다, 등치가. 어우, 힙으세요. 와. 저는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렸을 때 그 미국 뉴욕으로 가서 네, 뉴욕... 맨하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병원, 종합병원에서 병원? 병원? 가장 큰 병원, 종합병원에서 의사세요? 닥터 썼어요? 입원 중은 아니시죠? 아니, 아니. 뭐라고요? 가장 큰 병원 입원 중 가장 큰 병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몰래 아니, 그래서 몰래 그, 가장 큰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주치의를 맡고 있습니다. 어? 주치의를 맡고 내과 전문의 주치의를 내과요? 내과 전문의 주치의를 맡고 있습니다. 내과에서 주로 뭐 가지 잡나요? 내과시면 역류성 식도염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으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게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해요? 그럴 때는 일단은 그 알약 같은 거 그 알약 같은 거 알약 역류성 식도염에 알약 같은 거 알약 같은 건 뭐, 뭐야 같은 거 알약이 말약이고 가루약이면 가루약이지 알약 같은 거는 뭘 먹어야 한번님 아까 그 얘기 좀 나눌 때 영어 잘하신다 해가지고 예. 한국말 사실은 영어가 좀 더 편해요. 아 진짜? 야, 그럼 영어 엄청 잘하시겠다. Yeah, I'm now. Now? 나는 지금이다. 나는 지금이다. Now in Korea? 나는 지금이다, 한국. Yesterday? 어제? 어제? Hospital study. 병원. 야, body inside medical finish. 뭔 말이야 저게? 나올 때 병원에 얘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예약이 좀 정말 밀렸는데 수술 예약이 병실 빼고 나왔어요. 보호자는 아 의사셨구나. 내과 전문의 주치의는 뭐예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억양이. 북에서 왔습니다. 오, 맞지. 아세터민이시구나. 저는 리북 그 개마고원 쪽에서 패라글라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이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역풍 맞았구나. 예. 오. 그래가지고 완도라는 그 섬에 떨어져서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야? 국토 횡단하셨는데 그럼. 되게 멀리 갔네. 섬 밑에까지 갔네요. 개마고원에서? 그래가지고 개마고원에서 완도까지면은 엔진도 없이 많은 시간 엔진도 아니, 없이 태풍마다 태풍 네 완도까지 대충 보니까 그냥 거의 쓸려갔네 7시간 반을 비행을 하고 있었어 오 후라이 까지 말라
남조선 인민통계연구소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 거저 지금부터 남조선에 침투할 침투조 교육을 시작하겠어. 끝난 얘기예요. 13년 동안 군 생활하고 군인이죠. 그래가지고 전역 기념으로 패러글라이딩 한번 탔는데 이 남기류를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중국에, 동생은 미국에, 어머니는 호주에 떨어지셨어요. 아유, 그래, 좋지. 그거 때문에? 난기류 때문에? 아, 그렇게 오래가? 아니, 그리고, 미국까지 갔다고요? 네, 그리고 네, 어머니는 호주에 떨어지셨어요. 아유, 그래, 좋은 데 떨어지셨네요. 그저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롭고 벗이 필요한 이 시점에 그치 필요하지. 벗이 필요해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혼자 하시니까 제가 그 한국 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헷갈렸던 게 많았었습니다. 북한은 뭐, 이런 그런 과자를 뭐라고 해요? 북한은? 꽈꽈 중국 거 아니에요? 꽈꽈 꽈꽈 형 잠깐만 까까 아니에요? 꽈꽈 꽈입니다 꽈 꽈꽈 예 아 얼주가 이런 거 뭔지 아십니까? 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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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주기 이름 모르겠네. 맞춰 보십시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 이겁니다. 우리 북한에선 그렇게 안 씁니다 그 말을. 그렇습니까? 얼주가 뭐요? 얼마 못 가서 죽감이 아니나이.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섭잖아요. 아무튼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유, 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청학동에서 온 오호. 아, 예의 발라요. 청학동에선 저를 시발라마라 부릅니다. 아, 예. 시발라마. 아, 예. 떠날 줄 알 때 떠날 줄을 떠나야 한다. 그 떠날 줄 아는 남자를 말합니다. 시발남아에서. 예. 아, 예, 예. 아 시발남아. 예, 예, 맞습니다. 라마. 아, 매력 있네요. 라마. 지금부터 제 매력을 보여줄까 하는데 혹시 아, 우와, 뭐가 있나 보다. 이거 빼드릴까요? 그러면? 어, 뭐가 있나 보다. 뭐야? 뭐야? 지금부터 제 매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가서! 어? 앉아있네. 어머 어머. 시민 트로트 가수. 아 이게 너 신난다 되게. 같은 사람인 거죠? 어머 이게 원래 이런 사람이야? 퇴근하고 싶어요. 청학동이네? 야근 너무 싫어요. 퇴근하고 싶어요. Tell me. 네, 안녕하세요. 속세에서의 저의 단짝을 찾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이번에 저희 단짝 시그널을 통해서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뭔가 1호랑 뭔가 이런 음악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육군분이시네요. 저는 육군분은 근데 좀 첫 만남인데 너무 네. 대충 입고 오신 거 아닌가요? 아, 제 일상복 유니폼 같은 이게요? 거죠. 이게요? 네.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성룡이 하는 거 봤는데 우와! 우와! 죽었네. 방금 진짜 어려운 건데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어. 근손실을 굉장히 싫어하는 헬스나. 와 이거 어려운 거. 네. 와 멋있다. 6번입니다. 네. 진짜 어려운 거. 식스팩 같은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식스팩 있습니까? 아, 있죠. 있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있는데. 아, 그런데 세상에 존재는 합니까? 네, 있는데 너무 매력을 발산하면 안 되니까. 예. 천천히 보여드려야 돼요.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저도 학창 시절. 아, 예. 저도 학창 시절. 의사 선생님이 무슨? 아유. 뉴욕에서 그. 짜증나는 뉴욕에서 했을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올려. 아니 하고 있어 보라고요. 그렇죠. 아 있어 보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떼고 계셔야죠. 떼고 있으라고요. 아 저는 이제 그 가부좌 틀어야죠. 그렇죠. 다리 펴가지고 그 가부좌 틀어야죠. 그렇죠. 다리 펴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운동은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타고난 몸이시네요. 이렇게 지금 끊었는데 내가 봤을 때 다 됐죠? 올려. 아니 자기가 나와서 한 다음에 됐죠라고 하네요.
이분은 경쟁을 느낀다기보다는 동질감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나도 운동한다. 나도 보여준다.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일단. 저는 지방 헬스 트레이너. 아 헬스 트레이너. 지방 쪽에서. 헬스 트레이너. 와우. 이게 누구예요? 와우. 이게 유코님이에요? 네. 와. 어머. 헬스 트레이너라고. 회원수 굉장히 많아서 혼자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5명. 근데 이제 건강을 사람들의 건강을 선물하고 그럼요. 저도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뭔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건강 쪽으로. 약간 일맥상통한 면이 있네요. 뭔가 같은 단어로 이렇게 메워주는 게 약간 맥락을 같이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사모님이 유코님한테 뭐 운동을 하니까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맞아요. 따라해요. 뭔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건강 쪽으로. 치열. 약간 일맥상통한 면이 있네요. 지금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느낌에 그냥 마태형 같아서 얘기하는데 자꾸 보이지 않게 살짝씩 고백하는 것 같아요. 티나지 않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겉을. 저는 속을. 3번님은 속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 겉과 속을. 네. 오, 헬스 트레이너. 7번 임병수 선생님. 이분 궁금하네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기리가 아르냐. 내가 너무 궁금했어. 저는 별건 아니고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왔는데 네. 그냥 농사를 크게 져요. 아버지 걸 이어서. 어떻게. 논은 네마지기밖에 안 하는데 800평. 800평? 800평이 다 논이에요? 한마지기에 200평씩이에요. 어쩐지 저 반지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 제가. 저거 아까 보니까 순금이더라고, 냄새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영앤리치야. 농앤리치, 농앤리치. 엄청 크게 하시네요. 근데 논농산 많이 안 짓고 소를 많이. 아, 소를 키우시는구나. 소 60마리. 진짜 부자다. 식소 6마리. 식소가 가까이 보면 호랑이처럼 무늬가 있어요, 소에. 그 저기 원래 소농사 그 가축 키우시는 분들 소고기 잘 안 먹는다면서요? 엄청 먹어요. 매일 먹어, 매일. 방금도 눈빛이 살짝 바뀌셨어. 아니, 매일 먹어. 매일 먹어요. 아, 오해했네. 그래서 중동에서 봤다고 막 오해하고 그랬네. 아유, 결례를 범했네. 7번님도 되게 호감이시다. 귀농하고 싶었는데. 잠깐만. 8호님한테 7호님 부자라는 얘기를 듣고 부자라는 얘기에 호감이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20년째 90년대부터 계속 그룹 REF 노이즈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서 아이돌 준비 중입니다. 옛날 아이돌 연습생.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도 생기고 아이돌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고 아이돌이구나. 그럼 실례지만 생계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생계요? 아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는 없었는데 요즘에 대기실에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늦어도 기다리라고 해서 과자 같은 거 내가 가져갔는데 얘가 다 처먹어가지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생계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버리는 없어요. 고정 수입 버리는 없어서 사실 솔직히 제일 땡기는 건 우리 7호님이 돈이 많아 보여서. 놀러와 고기 줄게. 놀러와 고기 줄게. 화끈신 같겠다. 고기가 많아서 준다고 한 건데 듣는 사람은 또 설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요. 하나 과자로 생계를 때우고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 소고기를 소고기인데. 먹으면 설레죠. 20년 동안 되게 애로웠어요. 왜냐면 내 나이에 마땅한 직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너에게 원한 거, 너에게 원한 거. 저 오늘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좀 기분도 좋고 설레기도 하네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기 만나뵈서 반갑고 오늘 하루 동안 저희 그냥 단짝이 안 되더라도 이거 인연이잖아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지내봐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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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지비. 자 그러면 식사하러 가시죠. 네, 가시죠.